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사극과는 다른 저희 젊은 사극에서 이야기들을 할 때 조금 남성이 네 그러면 이어서 심은경 배우가 그 각 남자 부마 후보와 이제 지금 남자 배우분 대거 호흡을 맞췄는데 그 연기합을 맞추는 소감을 어렵게 음양오행으로 한번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얘기하시는 동안 봄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제 솔직한 느낌이니까요. 일단 옆에 계신 이승기 배우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화, 불 같은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참 그 열정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어떤 본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연기적인 욕심과 성장을 좀 옆에서 많이 연기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자극이 돼서 좀 저도 많이 분발하려고 했던 것 같고 좋은 시너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화! 그리고 예, 연우진 배우님은 수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고 유려한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지만 세찬 물살이잖아요. 그 안에 굉장히 강단이 있고 본인만의 어떤 고집도 있으신 것 같고 되게 그러니까 고집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고집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인이 좀 추구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민혁 배우님은 목 나무를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나무의 그 특유의 어떤 청명함과 푸르름이 잘 묻어나 있는 배우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어떤 청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얼굴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굉장히 나무 이렇게 보면 높은 나무 보면 우러러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제목을 타고 나신 거라고 되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봉래 배우님은 토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진흙이 단단해지면은 굳으면 되게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어떤 그냥 변함없이 그 심지를 그냥 끝까지 잘 가지고 가시는 그런 배우로서 굉장히 굳은 어떤 의지라던가 어떤 심성이 되게 보여졌던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정말 실제로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